네, 지금 화면으로 보셨다시피 이 종목들 지금 시간은 좀더 지금 하락폭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먼저 어떤 종목부터 분석해 볼까요? 네,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믹스, 네, 화장품 기업인데. 화장품 기업이 좋지가 않네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12%까지 장기 빠졌네요. 투자가 진짜 안 맞는 게 장기 투자에서 성공한 종목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항상 왜 그런 그 소장님 보신 장기라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초장기죠. 10년 이상 투자했을 때 10년 수익 이상? 본 것이 삼성전자랑 LG생활건강이랑 유한양의 정도밖에 안 보여요, 지금. 이게 그래서 뭐 좋은 종목인데 왜 파냐? 뭐 카카오 네이버도 그 얘기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 결과론적인 얘기밖에 되지가 않고 그런 질문을 왜안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뭐 SK텔레콤은 왜 중간에 안 팔았으면 이렇게 됐는데 그건 장기 투자에 안 맞습니까? 뭐 그런 거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아모레퍼시픽도 제자리로 돌아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어떤 변곡점에서 사고 팔아야 되는 그런 운명 같은 것인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 10개월 선이 10년 선이 깨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 에스티로도 같은 그 어떤 걸 생각하면 에스티로도는 신고가예요, 지금.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에스티로도는 신고가라 화장품 시장이 전 세계가 죽은 게 아니거든요. 에스티로도는 기초부터 색조부터 마지막 조말론 향수까지 다 망라하고 있는데 이 지금 에스티로도가 신고가를 간다는 것은 미국은 지금 그 실적에 따라 주가가 제대로 반영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화장품은 잘 팔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에스티로도 사는 사람들이. 근데 유독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화장품주들은 왜 이러고 있을까? 또 없어졌죠. 그리고 코스맥스, 뭐 한국콜마 지금 다 마찬가지거든요.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이 OEM, ODM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완성업체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뭐 장기적으로는 얘기 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올랐는데 지금 LG생활건강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매수 기회긴 한데 지금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이랑 달라요. LG생활건강은 생활 쪽이랑 음료 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다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완전히 화장품 쪽으로 그렇겠죠. 움직이는 거고 네. 지금 밑단이 붕괴되려고 하고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게 지금 제 생각에 중국 오미크론 변이건 뭐건 이게 마무리가 안 되면 화장품주는 못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면세점에 와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완전 꽉 막혀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나라는 저게 화장품으로만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저거를 호텔 신라처럼 봐야 돼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결국 면세점에서 후랑 지금 그 설화수를 다 팔기 때문에 면세점 호텔 신라랑 똑같이 봐야 된다. 저번에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얼마나 급박했으면 아모레퍼시픽이 안 하던 라방을 하겠어요. 라방을 하지 않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라방을 한다는 얘기는 면세점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게 벌써 지금 2년 반째고 호텔 신라도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뭐 거의 마지막까지 지금 버텨가고 있는 거죠. 코스맥스는 물론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줄 왜냐면 알았어요. 다른 줄 OEM, 알았어요. ODM 쪽은 코스맥스는 다르다 봤는데. 중국 업체들을 잡았거든요. 색조 기초를 잡았고 중국에 2개의 공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급락으로 인해서 지금 일단 추세가 붕괴됐기 때문에 도망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실적은 좋은데 자 지금 실적은 잘 찍혔는데 실적이 잘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세가 붕괴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 코스맥스에 뭔가 실적보다도 더 크게 차지하는 뭔가 악재 같은 게 있다. 지금 생각하고 지금 빠져나와야 됩니다. 지금 모든 게다 붕괴되고 있습니다. 연봉부터 월주 일이 다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수 있겠죠. 그 지금 악재가 전 뭔지가 궁금한 것 저점까지도 같아요. 잘못하면 전 저점까지 좀 너무 심한 5만 원대인데 그 거기까지 안 가겠지만 네 지금 추가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지금 주봉에서도 지금 이런 쌍봉이 나오게 되면 그쵸? 이렇게 밑바닥에 뚫려버렸잖아요. 그럼 확 뚫려버리게 돼요. 이 지금 여기가 깨졌거든요. 여기 2020년도 11월 12월과 2020년 21년도 10월 달에 여기서 반등했잖아요. 여기서 반등한 거잖아요. 여기서. 근데 그 믿는 자리가 지금 붕괴됐죠? 이렇게 되면은 전부 다 저기가 나와야 돼.
전부가 손절 추격 매도 이게 나와가지고 이 밑단으로 이렇게 확 빠질 수가 있어요. 이만큼 빠졌다가 요만큼 올랐잖아요. 다시 이만큼이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7만 원까지도 갈 수가 있는 그림이 일단 기술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빨리 도망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시장도 극명하게 좀 프리미엄 쪽하고 저가로 나눠지죠. 애매한 스탠스를 갖고 있으면 기대가 어렵죠. 앞으로 어때요? 산업이 있어서 화장품 산업 뭐 다 망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에이블 CNC가 미샤 같은 건 이미 다 망가졌고요. 그러니까요. 그 우리나라는 명동이나 이런 데가 안 되면 안 되고 면세점 쪽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코스메스 상품마다 그 영향을 받는지 지금 중국 쪽인데 좀 심하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좀 심하긴 한데 그렇다고 저걸 지금 사고 싶지는 않네요. 일단 화장품은 중국 시장이 살아나야지 되는데 네. 중국 경기도 좀 둔화 조짐이 있죠. 네, 중국 경기가 둔화 조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너무 변동이 심한 것 같아요. 그 굴착기 업체들 있잖아요. 아니 굴착기 업체들 저렇게 목표 주가를 저렇게 많이 바꿔도 되는 건가요? 갑자기 뭐 연초만 해도 제 기억에는 뭐 엄청나게 굴착기를 뭐 한다고 굴삭기를 삭자가 안 좋다고 해서 굴착기라고 해요 보통 삭자가 그 일본어거든요. 그래서 착기라고 하는데 화장품 얘기하다 왜 굴착기 얘기하나 싶을 거예요. 이거 왜냐면 중국의 뭐 경기가 좋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했다가 이 목표 주가를 제 기억에 지금 40%인가를 내렸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뷰가 1년 안팎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굴삭기 시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렇게 지금 굉장히 하향 조정되고 있다 중국 경기가. 그래서 자, 코스맥스는 이 정도로 해야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또 분석할 종목들 좀 더 관심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코스맥스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피해야 될 종목으로 네, 추세가 좀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세요. 자, 여러분도 주의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와이라는 종목 넘어갑니다. 그래요. 시청 상위 종목들 뭐 전반적으로 빠지고 이제 특히나 LG화학의 또 급락이 눈에 띕니다. 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LG화학 지금 나와야죠, 이제. 20개월선 붕괴됐습니다. 지금. 20개월선 붕괴돼서 나와야 돼요, 지금. LG화학은 더 이상 자, LG화학 지금 20개월선 붕괴된 게 지금 2020년도 초반에 그 3월 달 팬데믹 있죠? 코로나 팬데믹 때 깨고 그 회복된 다음에 처음이에요, 지금. 이거는 중기 이상의 추세가 끝난 거예요. 월봉이 20개월선 깨졌다는 거는 끝났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 드린 것도 그거예요. 카카오 네이버를 그렇게 좋은 종목인데 왜 팔아야 되냐면은 10개월선이 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지했던 게 깨지면 뭔가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카카오도 2019년 이후에 10개월선이 처음으로 깨졌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저런 추세가 깨지면은 한동안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금 이 화학주들이, 그러니까 화학주들의 성격을 아셔야 돼. 이 화학업종은 사이클이 진짜 심해요. 그러니까 변덕이 심한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변덕이 심한 친구 싫으면 아예 처음부터 사귀지도 마세요, 그냥.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아예 사귀지도 마시고 평탄한 친구 사귀세요. 굳이 변덕스러운 친구를 친구가 많이 있잖아요. 그냥 되게 무던하고 이런 친구를 사귀세요. 화학업종은 진짜 심하거든요. 지금, 뭐 효성 TNC 같은 것도 만약에 전반기에 요즘에 그 지금 열렸죠. 연예 대상은 이미 열렸고 이제 연기 대상이 못 열릴 텐데 보면은 전반기에 만약 전반기에 시상을 했다면 저 작품이 탔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후반기에 활약한 작품이 대상을 타요. 그게 파블로프 효과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전반기에 만약 상을 줬다면 효성 TNC가 받았을 거예요. 근데 효성 TNC 지금 반토막 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금호석유도 마찬가지예요. 금호석유도 목표 주가 60만 원짜리 나왔죠. 우리나라 국내 보고서에서. 지금 18만 원이거든요. 60만 원 가려면 3배 이상이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게 뭐를 말하는 거냐면 화학은 사이클이 심하고 지금 이 LG화학은 이제 화학업종이에요. LG에너지솔루션 분사가 내년 초로 확정되었잖아요. 더 이상 LG화학을 배터리에 기대면 안 돼. 배터리는 1도 없습니다, 이제. 1도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테슬라가 고점에서 21% 빠졌고요.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 1등이고 닝더스타의 CATL이 배터리 1등이에요. 배터리 1등도 지금 빠지고 있고 비아디 배터리 4등인가 하죠.
얘도 빠지고 지금 고점에서 전부 다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또 커플링이 돼요. 그러니까 LG화학이 만약에 배터리에 어떤 조금의 건더기라도 남아있어서 그거에 기대려고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미 배터리가 분석 확정됐기 때문에 이건 이제 화학업종 사이클을 따라간다. 화학업종 사이클은 그냥 대표주들 보시면 다 아시겠죠. 아까 보시듯이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다 빠졌어요. 다 이건 왜냐하면 엄청 이제 이게 많아져요. 그 롯데케미칼이든 무슨 대한유화든 저 LG화학이든 이런 회사들은 NCC를 갖고 있는 업체예요. LG화학, 롯데케미칼, 대한유화가 대표적으로 나프타 크래커 센터 가마솥을 갖고 있는 업체예요. 나프타를 끓여가지고 거기서 기초 유분을 뽑아내잖아요. 그렇죠? 폴리에틸렌, 뭐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BTX 이런 거 뽑아내죠. 근데 나프타는 정유회사에서 넘어오거든요. 근데 정유회사가 나프타를 끓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정유회사가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 경유, 등유는 영업이익률이 3%밖에 안 남아요. 화학 제품을 뽑으면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가 나오거든요. 또 굳이 거기다 빼기 싫은 거예요. 이 정유사도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정유사가 이제 나프타를 끓이는 설비를 그동안 완비를 했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도 쏟아져 나와요. 그럼 전체적으로 수급이 안 좋아지죠. 공급이 많아지는 거예요. 수요가 아무리 살아난다고 해도 지금 수요 자체도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또 이전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화학업종으로 완전 LG화학이 쏠려버리는 이런 걸로 간다면 급락이 더 나올 수가 있다. 이제 아예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졌으니까. 여기서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만큼 상승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그만큼 하락의 폭이 나올 거예요. 그만큼. 이게 전체가 정말 다 화학은 1도 없었고 배터리 100의 근거로 이게 오른 거다. 그럼 제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제자리로. 원점으로요. 한 종목 우리 더 남았잖아요. 네. 시간이 없어요. 자, 일단은 LG화학, LG 이제 2차 전지로 볼 게 아니다라는 얘기네요. 결국은 원래로 돌아갈 것이다. 변동성 심한 친구 화학 업종인데 PR 지금 요즘 때다라는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련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여행 쪽에서도 또 대장주이기도 한데 노랑풍선도 일단 네, 어떻습니까? 네, 일단 나와야죠. 지금 여행사 네. 여행사가 진짜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였었던 것 같아요. 지금 버티자고 하나투어랑 모우투어가 다 버티자고 하고 마지막에 하나투어가 전직원 등판 시킨 것도 정말 이제 마지막. 이번 연도까지 버티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더 이상 자 지금 트립닷컴 그룹이라는 트립닷컴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죠? 요즘에 옛날엔 여행사 통해서 갔는데 요즘에 다 뭐 허트스닷컴, 트립닷컴, 뭐 네이버 여행 이런 걸로 가세요. 그리고 트립닷컴하고 또 카니발이라는 회사 있거든요. 카니발이라는 그 레저 업체. 근데 지금 다 다시 제자리로 지금 돌아가서 밑에를 다시 붕괴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트립닷컴도 전저점이 다시 붕괴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노랑풍선도 그러니까 저런 해외 거대한 전 세계적으로 하는 업체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노랑풍선도 이제 여행주도 다시 한번 또 밑바닥을 찍고 와야 되는 시점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 화이자가 뭐 음모론도 있어요. 화이자가 부스터샷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화이자에서 2024년까지 이게 지금 지속된다고 계속 했기 때문에 여행사들은 2년 정도는 최소 더 버티셔야 되기 때문에 그 여행사 직원 임직원의 마음으로 같이 동참을 하고 싶지 않다면 그 괴로움을 지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뒤로 늦춰야 될 것 같아요. 여행주에 대한 지금 이미 조금 이 상승폭이 이미 나와버렸잖아요. 네. 여기서 한 단계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바로 다음 달부터 풀려야 돼 해외여행. 지금 다시 전면 재봉쇄에 들어간 나라가 우리가 지금 얘기 뉴스에서 듣는 것만 한 10개국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네. 희망을 좀 이제 또 뒤로 늦춰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일단 또 피해야 될 상황입니다. 투자는 감성보다는 이성이죠. 네,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좀 더 매력적인 섹터로 좀 이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코스맥스, LG화학, 노랑풍선까지 피해야 될 종목으로 분류해 주셨습니다. 자,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